할머니가 대야 가득 물을 담아 방 안으로 옮기는데요. 다리도 불편하다면서 뭘 하려는 건지 궁금증이 드는 그때. 힘겹게 예람이를 안아드는 할머니. 힘이 없어 번쩍 들어올리지 못하고 겨우 자세 정도만 잡아주는데요. 며칠 미뤘던 일을 해낼 참입니다. 바로 예람이 머리 감기기. 다리가 아파 차일피일 미룬 것이 여러 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선 건데요. 불편해 보이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조금은 어색한 자세로 머리를 감기는 할머니. 아무리 힘에 버거워도 대충 씻기는 법이 없는데요. 이렇게 세수대야를 두께를 갖다 놓고. 예. 예, 그래야지 하나님 균형하고 인속, 저 인속을 이렇게 좀 또 헹구거든요. 됐어, 됐어. 이제 머리 문질러 우선 닦고. 습니다. 할머니는 예람이를 언제부터 이렇게 직접 씻겨 주기 시작하셨어요? 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깐난제 때부터. 계속 처음부터 옛날부터 할머니가 머리를 긁어주시고 또 세수도 시켜주시고 또 발도 닦아주시고 여러 가지 다 해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아주 깐난 때는 힘들어가지고 미아 보고 얘 엄마 보고 애기 이렇게 붙들려고 그러고 둘이 같이 시켰어요. 애기 또 놓칠까 봐, 물에 빠뜨릴까 봐 그렇게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키운 자식 같은 손자입니다. 그 정성을 예람이가 모를 리 없겠죠. 그냥 할머니를 위해서, 그냥 할머니를 위해서 얘네가 좀 이제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할머니와 예람이는 서로의 의지에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